증발, 끓음, 응결.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에는 증발과 끓음이 있어요. 물이 표면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. 젖은 빨래를 널어놓았을 때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물이 천천히 수증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. 끓음은 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. 증발할 때보다 물이 더 빠르게 수증기가 됩니다. 이번에는 수증기가 물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알아볼까요?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. 얼음이 든 차가운 음료수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 것을 본적 있나요?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에 닿아 물로 변한 거지요. 이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.